다니고 있는 체인에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개발자분들을 절찬리에 뽑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스 사피엔스에서 살고 있는 논숙자 유정혁입니다. 논스 사피엔스에서 살고 있는지는 1년 좀 넘었고요. 논스 사피엔스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집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앞에 정원도 있고 라운지도 되게 넓고 인테리어도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라서 퇴근하고 이제 돌아올 때마다 되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곤 합니다. 요즘엔 일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T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블록체인 해커톤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잘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일적인 거 외에는 매일 운동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맨 처음에 논스에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는 논스에 살고 있는 다양한 창업가들에게 영감을 받고 또 같이 창업할 친구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한창 논스가 한 재작년 7월쯤이었어요. 그때 논스가 한창 창업가들의 마을이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키워드를 보고 이제 논스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뭐 일반적인 창업 쪽은 아니었고 블록체인 분야에 좀 한정된 창업가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때 당시에 블록체인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어서 논스에 살고 있는 분들이랑 깊게 연관되지도 않고 뭔가 연결되지 않았어서 처음에는 좀 외로웠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갈까 고민 많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전쯤에 한창 창업 준비하고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논스에 블록체인 쪽 잘하는 사람이 많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고 혼자 다른 걸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스에 이제 블록체인 쪽 커뮤니티가 되게 잘 구축되어 있고 인프라도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내가 이런 거를 활용하지 못하면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좀 손해보고 가는 거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블록체인 쪽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논스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하고 더욱더 논스와의 어떤 연결 지점이 끈끈해지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게 위치가 강남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랑 멋진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놀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논스에 계속 남아있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창 창업 준비하고 있을 때 되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도 되게 힘든 하루다 하면서 부엌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늘 뭐 먹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한 논숙자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되게 맛있는 크루아상을 저한테 위로의 말과 함께 줬는데 그 크루아상을 먹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 빵이 정말 정말 맛있었기도 했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느끼기 힘든 어떤 정 같은 걸 느꼈었던 순간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논스에 들어오기 전에는 좀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고 혹은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좀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논스 들어와서는 조금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이유가 논스에 되게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다고 꼭 뭔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야 어떤 그 사람과의 연결 지점이 생기는 거고 또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런 걸 이제 논스에 와서 알게 된 이후로는 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정량화된 걸로 표현을 하자면 제 자산에 0이 하나 추가됐다는 거. 제가 여기 와서 블록체인 쪽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돈이 되는 어떤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고 또 그런 프로젝트를 알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잘 투자를 한 덕분에 제 자산에 0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저에게 논스란 대장간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대장간에는 대장장이들이 있는데 그 대장장이들이 어떤 하나의 멋있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
철을 뜨겁게 녹이고 또 그 철을 이제 강한 무언가로 내리쳐서 단단하고 멋있는 칼로 탈바꿈 시키는데 논스에 살고 있는 논숙자들이 그 대상장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논숙자들이 저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와 공감으로 저를 녹여주고 또 어떤 새로운 자극을 줘서 저를 되게 멋있는 칼로 만들어주는 게 꼭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을 들어서 논스는 대장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체인앱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논스에 사는 친구들이 같이 만든 블록체인 서비스 회사예요. 요즘 한창 성장하고 있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아주 핫한 블록체인이자 탈중앙 거래소인 오스모시스와 지갑 서비스인 케플러를 만들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지금 개발자분들을 절찬리에 뽑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